네, 올해 우리 10주년. 그가 뭐 드라마도 하고 많은 네. 도전을 했는데 가장 큰 도전은 뭐였습니까? 아무래도 예능 쪽이 가장 큰 도전 아니었나요? 네, 그리고 처음에는 그 예능을 막 할 때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너무너무 사실 잘 되는 바람에 네네. 그 뒤에 막 뭔가를 하기가 되게 그때부터는 기대의 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부담으로 작용하는가? 네, 너무 어린 나이에 사실 메인 MC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심장 특히 호동이 형 잠깐 안 계실 때 네네.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가 하루에도 몇 번 도망치고 싶었던 막 진짜 왜요? 아 25명 정도가 나와요. 20명 그렇죠, 정도가 그렇죠. 나와요. 네. 네. 강심장이 근데 그 연예인들을 모시고 저 혼자서 뭔가 이거를 다 하고 골고루 뭔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죠. 제가, 예, 그러니까 진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다시 제가 요새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런 예능들을 많이 안 하면서 지켜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예능 되게 많이 하고 막 활발하게 할 때는 그냥 제가 말하는 어떤 약간의 센스들이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만인 거죠. 자만. 정말 내가 가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아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빠져보고 쉬다 보니까 진짜 이경규 선배님 저 인터뷰할 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2, 3년 해도 다 소진한 것 같은데 네네. 30년을 그렇게 꾸준히 계속 코미디를 하시는 게 너무 그럼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요새 널 보면 좀 겸손해진 것 같아서 더 잘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말이 그동안 건방졌던 건가? 그런, 네,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보다 네. 그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겠어요. 네.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가 거만이 아니고요. 좀 지나친 확신 같아요. 네. 네. 막 이렇게 사람이 안 된 시기가 없고 막 잘 되다 보면 저도 어린 나이에도 자꾸 평가하게 되고 저보다 훨씬 선배들도 뭐 이렇게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보이면 사람이 되게 쉽게 평가하잖아요. 그게 그렇죠. 나이가 어리든 적든.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되게 너무 빨리 온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동안. 네. 예전에는 이제 잘 될 때 정말 막 뭐만 했다 하면 시청률도 막 40% 뭐 나오고 하면은 사실 그때는 정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마움도 알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제 내가 잘해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제가 했던 어떤 노력이나 실력보다는 주변의 그런 인복 그리고 어떤 왜 사람이 이렇게 운이 한번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와 있던 거죠. 몇 년간. 그러니까 그게 되게 확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인가 보다라고 되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시기는 잘 되던 인기 있는 스타에게는 한 번씩은 다 오는 것 같다.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 네가 한 만큼 이제 받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시기가 오는데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이제는 지금이 딱 그건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더도 덜도 뭐 이승기라는 뭐 기운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것만큼 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지 않나. 그 잘 되던 시기가 조금 끝나면 네. 아 이제 그게 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. 그게 내 거였던 것 같아서 자꾸 글로 가려다 보면 이제 힘을 왕창 주고 들어가는 거죠. 이제 내가 오늘 한번 보여주겠어. 그래서 이런 거죠. 이게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네. 쫙 잘 됩니다. 네. 못 될 때는 쭉 못 돼요. 그 안 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시간을 다시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시간을 정말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내면 다시 왔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망가져 있으면 좋은 게 왔어도 그걸 받는 모습은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가슴에 너무 와닿습니다. 근데 이승기 씨 네.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아마 가장 큰 충격적인 도전은 또 이승기 씨의 댄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백정 씨와 함께 했었죠. 내 귀의 사탕이라고. 그러니까, 네.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이제 댄스
아, 확실히 다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도 저 진짜 춤 많이 췄어요. 네. 전 노래 연습보다 춤 연습을 더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. 아, 진짜요? 그, 진짜예요. 진짜요.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때 그쪽에서 뭐라 그랬어요? 춤 연습할 때? 얘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몇 개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 들었어요. 뼈든 근육이든 뭐가 없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가? 하는 느낌? 잠깐만 해봐요. 네네. 잠깐만 해봐요. 네네. 약간 그래요. 이런 이야기 뒤에 한다는 게 참 이런 훌륭한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네 개의 캔디를 추라고 그러면 아 진행이 왜 이래요? 뭐 하나도 하고 가요. 아, 제가 네, 오늘 선배님께 큰 거 하나 배워갔어요. 얘는 후배로서 네. 나를 강심장 진행할 때 이게 막 저, 이제 2부 되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저 사람한테 한 질문인데 저 사람한테 가고 그래요. 네. 근데 자, 이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. 어? 뭐 이런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, 게스트가. 네. 그러면 전 제가 좀 쫄거든요. 네. 어? 아닌가? 그래서 아, 그리고 막 이렇게 이어가는데 전 하나 배운 건 아, 뻔뻔해야 되는구나. 아, 뻔뻔해야 되는구나. 뭐 하나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? 아,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. 아, 뭐 어때? 넘겨드리면 돼요. 아, 정말, 정말 큰 거 배웠어요. 아, 아주 큰 거예요. 이게 한 끗 차이인데. 그런 방법으로 팬이에요, 아니에요? 팬이에요. 봐요. 아이고, 말 더. 자, 그래서 네.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라는 노래를 듣고 네. 막 너무 좋아서 노래방에서 웬만해서 여자 노래 잘 안 부르잖아요. 남자 키로 바꿔놓고 한번 불러봤어요? 예, 부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네. 듣고 저희 사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리메이크 앨범을 할 때 여자 가수 노래로만 리메이크를 했거든요. 네. 그거 듣고 그 앨범을 작업했던 거예요.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잠깐만 보세요.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다시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너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